네, 뉴스 키워드 수출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라왔네요.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종속회사죠. 하나 디펜스가 이집트의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를 수출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이 수출 규모는 약 2조 원 가까이 되는데요. 이로써 이집트는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9번째, 또 아프리카 대륙에선 처음으로 K9 자주포를 운용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번 계약 금액이 해외 수출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아프리카 대륙 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결국은 이번 수출이 중동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이다, 이런 부분에도 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출 지역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1.9조 원 규모 K9 자주포와 탄약 운반차 수출인데, 말이 1.9조 원이지 네. 진짜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수출액의 37% 수준이 이제 한 방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방산이라든지 그 민수 분야에서의 수주도 꾸준하게 확대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꾸준하게 시장의 악재로 부각되는 모습인데, 이로 인해서 또 자주 국방에 대한 중요성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또 부각이 됩니다. 아무리 이제 전쟁이 뭐 몇십 년 동안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 들은 꾸준하게 확대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라고 볼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무기 수출 같은 경우 보시면 2006년에 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50억 달러에서 최대 70억 달러까지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엄청나게 고성장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의 성장, 이런 성장률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의 글로벌 방산 시장 점유율을 보면 올해 5위권 까지 진입을 합니다. 매년 계속해서 하나씩 단계를 높여나가는 모습이고요. 정부 같은 경우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하게 확대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주항공산업은 그 돈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들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육성해야 될 10대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우주항공을 지금 공공연하게 넣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정부의 우주항공산업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그 국가 중심이 아니라 그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되 민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기류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도 그만큼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워낙에 시가총액이 크고 또 무거운 종목이라서 단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재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 보실 분들이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집트 이슈 때문에 시초가로 좀 갭상승을 했어요. 6.9% 상승했다가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보합권에 있는데요. 매물 소화 과정 때문에 뭐 밀린 것이지 이번 호재가 약해서 밀린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개선 모멘텀과 추구와 수주 모멘텀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 모아가는 전략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